새 것을. 이 닭갈비는 해줘야 되거든. 때가 많이 꼈네. 핀셋이 있어야 되는데. 아이고야, 나왔다. 한 20년 썼더니 청소를 한 3년 안 했더니 이렇게 됐네요. 자, 저기 또 있습니다. 세 군데. 여기 조금 덜어붙어 있네. 손톱이 최고다. 아, 예, 이게 문제네 이제. 이 제일 어려운 부위. 떨어진다 이거. 조심조심. 아이고, 빠질라 잡다. 딱딱하게 굳었다. 딱딱하게 굳어서 잘 안 떨어집니다. 인내심을 가지고 너무 힘을 주면 이거 고장나니까 앞으로도 한 20년 더 써야 될 거 아닙니까? 이제 20년밖에 안 썼는데 버리기 아깝잖아요. 버리면 쓰레기, 오염, 재활용하고 다시 쓰면 환경도 보존되고 얼마나 좋아요. 아이고야, 아, 잘 안 떨어집니다. 아, 때가 엄청납니다. 그렇죠? 자, 여러분도 집에 이런 마우스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? 자, 저처럼 한 3년 넘어 청소 안 하시면은, 예, 게임할 때 삑살이 납니다. 그러니까 제때 한 3개월 정도 쓰고 뚜껑 열어서 반드시, 자, 마우스 롤러를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세요. 아셨죠? 자, 그럼 이제 마무리. 마무리는, 자, 짠! 요런 거, 나바캠. 자, 스티커 제거제. 이거 하나 다 있죠? 오렌지. 오렌지로 만든 거. 자, 여기다 조금 뿌려가지고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상큼한 냄새. 자, 볼부터 한번 싹 닦아주고요. 깨끗하게. 아우, 깔끔해지네. 예.
아주 때깔이 자 옷구슬처럼 뽀얘질 때까지 닦아주세요. 잘 됐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뚜껑. 여기도 먼지가 많죠? 보이시죠? 이 뚜껑도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한 10년 더 써야 되니까 자 앞뒤로 딱 닦아주고요. 조심조심. 자, 롤러 빠지면 자 대참사 일어납니다. 마우스 올분해야 됩니다. 잘못하면 자 그러면 아까운 것도 버려야 되잖아요. 고칠 데도 없어요. 안 고쳐줍니다. 이거 LG 서비스. 자 LG 서비스 센터 가져가도 부품이 없어서 못 고쳐줍니다. 그러니까 조심조심 애기 다루듯 살살 이렇게 닦아주세요. 아 좋습니다. 자 롤러가 보시다시피 긴 게 두 개가 있고요. 까만 거 그렇죠. 이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. 자 저 위쪽에 짤막한 게 있죠. 제가 문제예요. 제가 잘 안 닦여요. 살살 살살 너무 힘을 주면 자 제자리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 이제 적당히 닦아주세요. 적당히 너무 한 번에 깔끔하게 하려다가 자 이 귀한 마우스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. 자 밑에다 한번 닦아주고요. 됐습니다. 이제 자 다시 조립만 하면 되겠습니다. 이제 조립은 언제나 분해의 역순이죠. 분해의 역순. 자 볼 어이구야 맞나? 예 집어넣어 주고요. 자 이렇게 구멍을 맞춘 다음에 자 이 화살표 방향은 자 볼을 빼낼 때의 화살표죠. 시계 반시계 방향. 자 조립을 할 때는 다시 원상복귀를 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 자 시계 방향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. 예 됐죠. 한번 닦아주고 자 요 다음에 휠 부분도 때가 좀 묻었으면 예 이렇게 좀 닦아주세요. 자 역시 너무 무리하게 힘을 가하면 잠깐 부서집니다. 자, 이 휠이 없으면 고장나면 자 화면 스크롤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죠.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진 말고 자 이렇게 손가락 손톱을 넣어서 살살살살 자 닦아주면은 깨끗하게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. 네. 깨끗해졌죠. 자 이렇게 해서 자 20년 정도 사용한 거의 한 20년 됐겠죠. 이 정도면 예 20년 다 됐을 거예요. 정확하게 횟수를 세어보진 않았습니다. 아무튼 한 20년 다 돼가는 자 볼마우스 LG 자, LG IBM 자 볼마우스 자 오늘 청소 한번 해봤습니다. 자 집에 한번 잘 찾아보세요. 책상 서랍 같은데 자 분명히 이런 거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. 버리지 마시고 자 예, 대대로 물려 쓰세요. 아깝잖아요. 요새 만들지도 않는데 자 요새 광 마우스 뭐 마우스 좋은 거 게임용 마우스 좋은 거 많은데요. 자 예, 그런 것보다 훨씬 여기 한번 맛을 들이면은 자 20만원짜리 15만원짜리 게임용 광 마우스 이런 거 있죠. 좋은 거. 자 그거 못 씁니다. 이 볼의 맛을 한번 드리면 아날로그 손맛의 맛을 드리면 자 광 마우스 못 씁니다. 자 저는 광 마우스도 이렇게 이것도 청소해야 되겠네 그랬죠. 이것도 한 20년 됐습니다. 자 마이크로소프트 자 얘는 볼 마우스 로지텍에서 만든 LG IBM 마크가 찍힌 볼 마우스. 얘는 자,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베이직 옵티컬 마우스 광 마우스. 자 얘도 오래됐습니다. 다음에는 요거 한번 청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
자, 집에 하나씩은 다 있는. 자, 아직 고장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. 앞으로도 한 10년, 20년은 같은 날. 자, 볼마우스 청소하는 방법 함께 보여드렸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Thank you.